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지난달 경북 칠곡의 한 미술관에서 눈길을 끄는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제목이 칠곡 사람들이라고 해서 칠곡을 빛낸 주민 30명의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저도 찾아봤어요. 과연 칠곡을 빛낸 30명의 주인공이 어떤 분들일까 그랬더니 이 사진전의 주인공들은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평범한 칠곡 주민들이었더라고요. 칠곡이라 하시는데 네. 저는 칠곡 그러면은 뭐 딱 떠오르죠.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칠곡 할매들. 아. 네, 늦은 나이에 한글 배우시고 시 쓰시고 이어 래퍼로 변신을 하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예.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 그 할머니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칠곡을 알리는 정말 그야말로 1등 공신이 되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도 그 사진전에 포함이 돼 있겠죠? 정답입니다. 예, 예, 칠곡 래퍼 할머니 그리고 칠곡 할매 글꼴을 만든 분들도 이번 사진공의 주인공으로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예. 네, 칠곡뿐만 아니고 평범한 주민이 마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 지역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칠곡 사람들에 이어서 예. 뭐 대구 사람들, 경주 사람들, 김천 사람들, 예천 사람들 이런 사진전이 많이 열려가지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들이 널리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당 대구가 딱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지역의 화제 인물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그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이름까지 드높인 그런 이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빛낸 얼굴들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셨을지 궁금하실 텐데 어떤 사연이 지금 바로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한 분 한 분씩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예천에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은입니다. 예천에서 미술관을 네. 운영하고 계신 이성은 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미술관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시골에 있는 작은 미술관인데요. 예. 할머니들도 와서 그림을 그리시고 아이들도 와서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도 와서 전시를 하는 아주 신나는 곳입니다. 들어보니까 문턱이 낮았다가 높아졌다가 아주 신기한 미술관인 것 같은데요. 이 미술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마을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자세하게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을 알리고 김천의 가치를 널리 전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전명자입니다. 전명자 문화관광 해설사님. 네. 네. 작년에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작년에 전국 해설사 스토리텔링 대회에 경북 대표로 나가서 1등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경북과 김천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와, 전국 대회 1등. 전국 대회 1등도 기적 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과연 어떤 스토리텔링일지 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 얘기 역시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분도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군의 주요 군정과 칠곡군을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주민들의 사연을 알리는 칠곡군 홍보팀장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칠곡 군청에 근무하시는 네. 박종석 팀장님. 팀장님. 네. 네. 팀장님이 이 칠곡 주민들을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드셨대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방금 소개드린 칠곡 사람들 사진전. 예, 네. 제가 대부분 발굴해서 기사로 작성했던 분들입니다. 사진전의 주인공들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오늘 일단 뭐 세 분의 겉모습만 보면 그저 그냥 평범한 우리 이웃 같지만 절대 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왜? 일단 오늘 모실 때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침마당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나오셨는데 출연이 확정됐을 때 우리 관장님부터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너무 과찬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예천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나가도 될런지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아유, 무슨 고민까지 하세요. 우리 해설사님은요?
김천을 대표하는 얼굴로 출연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흥분도 됐지만 우리 김천을 어떻게 좀 더 많이 홍보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빛낸 얼굴 담네요. 네. 우리 팀장님도요. 예, 저는 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TV에 출연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갑자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TV에 출연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왜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티박을 줬었는데. 네. 근데 오늘 저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담되시겠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반대로 티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 분이 예천, 김천, 칠곡을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아마 재밌는 얘기 들려주실 것 같은데. 방송에 영화 예고편 같은 게 있잖아요. 나 이런 얘기 할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설 수 있도록 조금씩 맛보기로 어떤 얘기 하실 건지 조금씩만. 네. 우선 관장님부터. 네. 그럴까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들이 할머니 화가로 탄생을 하는 아주 신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탄생기. 예. 그리고 전명자 해설사님은요? 저는 김천을 알리는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면 김천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멋진 해설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팀장님은요? 요즘 칠곡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그 윤정 씨 말씀하신 할머니들. 예, 맞습니다. 칠곡 할매 래퍼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그 최근에 그 대통령 취임식에 저희 지역 초등학생이 한 명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 어떻게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칠곡의 보통 주민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소박하면서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천에서 미술관 운영 중이신 우리 이성훈 관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관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5년째입니다. 예천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미술관 말고 또 미술관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럼 유일한? 미술관인 유일한 거예요? 산림미술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보통 미술관이 도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미술관은 조금 산골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에 있습니다. 신풍리. 네. 리가 붙어있네요. 네네. 굉장히 시골 같은데. 네. 농촌마을에 미술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쉽게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죠. 뭐. 다니는 버스도 많지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1년에 한 1,8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미술관입니다. 방문객이 꽤 되네요. 네.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신풍리 미술관의 특별한 전속 작가님? 네, 작가님이 있다고 들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화가라고 저희가 불러드리는데요. 네. 일반 평범한 할머니들이셨어요. 저희랑 그림을 10년 넘어 그리셨으니까 예. 화가라고 불러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전체 분들은 한 32분 정도 되시고요. 그 소수 정예의 작가분들은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구분이 되나 봐요. 네. 근데 이렇게 미술관의 전속 작가, 할머니 작가님들을 탄생시킨 데 있어서는 우리 이 관장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빛을 발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2009년도에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귀향을 했어요. 농사도 짓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할머니들 표정이 너무 어두우셔서 이분들의 그 표정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 예. 그래서 어려움을 삭히는 그런 일상들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미술 치료로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쌓인 한을 좀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치료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작가로까지 데뷔를 하시게 된 건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시를 꾸준히 하시나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전시는 20번 넘어 하셨고요. 네. 근데 그 어떤 치료를 받았길래 이렇게 할머니들이 그림까지 그럴 수가 있었는지 전 그게 궁금한데 저희 특별한 네. 치료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뭐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네. 뭐 좀 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데 저희들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달콤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예. 그 꺼내놓은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자고
저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해서 화병 치료네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그 네. 색채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이제 그림으로 승화시킨 건데 그림 그리시면서 전시회까지 하신다는 얘긴데 네. 원래는 이분들이 그림을 뭐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그 저희 마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우울증으로. 그래서 이분들의 속내를 어떻게 꺼내드릴까 하고 경도당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고 말씀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은 밥벌어지가 무슨 그림을 그리노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시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은 여유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목같이 박혔어요. 그래서 그리자고 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게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보니 잘 하시던가요? 잘 그리시던가요? 맨날 못한다고 하세요. 지금도. 네. 네. 아니, 어렵죠. 뭐 할머니들께만 네. 그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들 일반인에게도 뭐 붓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그림을 네.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아지매 애들이라고 하는데 아지매, 할지매가 그린 그림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림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잘 그리고 못 그렸다 하겠지만 하나라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평생을 농사만 짓던 그런 어른들이 갑자기 그림을 그리자고 했을 때 반응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변하셨을까? 그거 참 궁금해. 지금은요, 네. 저희가 1년에 6번 정도의 그 훌륭한 작가들의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가 그 전시 오프닝에 할머니들이 옷을 곱게 입고 오세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오신 내빈이 어떻게 왔니 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할머니 화가라서 새 그림 구경하러 왔니더. 그런데 뭉클했어요. 네, 밥벌어지가 아니고 이제는 할머니 화가라고. 자존감까지 이제 높아지신 네.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해외에서도 전시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저희가... 작품 수준이 높았길래 이게 해외 전시까지 초청이 된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첫 민간 교류로 전시를 했는데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옥센베르드라는 마을이랑 네. 저희 마을이 자매 교련을 맺었어요. 할머니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 독일에서 전시 초청이 왔고요. 저희가 할머니 네 분을 모시고 예. 독일에 가서 일주일간 전시를 하고 와. 돌아왔어요. 야, 그 정도 네. 되면 지금 뭐 호당 야. 얼마씩 이렇게 고가에 팔릴 것 같은데 작품은 팔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작품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야.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작품 얘기를 하면 돈으로 연결시키는 거 죄송해요. 현재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그 현지에서 반응. 현지에서는 그 저희가 간 이유가 그 왜 국제시장 보셨듯이 영화 국제시장 예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초기 이민자들이 예. 굉장히 많았어요. 함부르크에 한 500분 정도가 계셨는데 2~3대까지 근데 그분들께 고향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예.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초청이 또 왔고요. 네. 네.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아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화가분들께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 여기다. 선풍. 신풍. 신풍. 이건 이제 미술관 내부에 오 저기 이제 현지에 나온 신문인가 봐요. 이거는 그리신 거예요? 이것도 다 할머니들의 작품인가요? 네, 할머니들의 작품입니다. 색감이 너무 좋은데요? 아름답죠? 네. 네. 우리 소산 때 감자밭이라고 적어두셨네. 예. 수업 장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요. 예. 저희는 수업이 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 밥을 함께 먹습니다. 밥 먹는 걸로. 네. 이야, 솜씨들이 좋으시네요, 진짜. 할머니도 작품까지 그 그림 남기고.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계세요. 네, 이곳은 혹시 독일? 독일에서 저희가 전시한 곳입니다. 옥센베르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 이거는 화투인가요? 혹시? 화투? 네. 그리신 거예요 다? 네, 할머니들이 그리셨어요. 네, 저희가 화투를 그리기 전에 그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자꾸 싸우시는 거예요. 네. 화투를 치다가. 그래서 저희가 네. 화투를 놀이로 보지 말고 네. 그림으로 인식을 해서 모사를 해보자.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네. 자꾸 전부 광을 자꾸 그리시네요. 광만큼. 광의 중요성. 이왕이면. 네. 또 막 이 짝을 맞춰서 점수가 되는 이런 그림을 맞춰 그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 관장님이 보시기에 할머니들이 그리는 그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어른의 그림처럼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물정 다 아는 어른이 아이 같은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할머니들은 그 그림을 그리신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아이 같은 그림에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살짝 봤는데 색감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예. 아마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좀 힐링 치료가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할머니들 그림과 색감을 보면서 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발견한 게 제가 이분들이 평생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들녘의 꽃들도 맨날 보셨을 거고요. 나무도 보셨을 네. 거고요. 그러셨겠죠. 그 자연적인 색감이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낼 수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할머니들의 치료를 위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고 그 와중에 탄생한 작품들인데 오히려 보는 저희가 좀 또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는 감사합니다.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관람객들께서 네 할머니들 전시를 할 때면 네. 자녀분들이 관람을 하러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울고 서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네. 그림을 처음 그렸다. 네. 그러고는 울고 서 있는 따님도 계셨어요. 네. 우리 김천 문화관광 해설사 전명가 전명자 해설사님. 네. 김천에는 미술관 없나? 많을 것 미술관 같은데. 미술관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일은 미술관 있겠죠. 네. 칠곡은 어떻습니까? 예, 미술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 한번 차용해가지고 지금 아이디어가 네. 막 나오실 것 같아요. 할머님들의 그 변화,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할머님들의 변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세요? 우선 웃음이 많아지셨고요. 밝아지셨고요. 네네. 네. 저희가 신풍미술관 할머니 그림 학교라고 붙인 이유가 이분들이 그림 그리러 오실 때 다른 분들이 어디 가노 이러시면 네. 그림 학교, 학교 간다. 네, 평생 가고 싶었지만 가지 네. 못했던 네. 그 학교를 지금 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학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급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그림학교에서는 식사 준비를 관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농사, 쌀농사를 지어서 네. 쌀은 넉넉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간단하게 그림 그리고 밥을 거하게 먹고 거하게. 이야기를 하고 즐겁게 놀다가 가는 그림 그런 그림 학교예요. 근데 직접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왜냐면 네. 제가 신풍리에 와서 네. 이렇게 만나본 그 할머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집에 갔다 올게 하고는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일이란 알 수 없는 너무 고령이시니까 다들 네. 그래서 밥을 좀 따뜻하게 네. 집에 혼자 계시면 엉성하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든든하게 해드리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시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음식 솜씨가 꽤나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림 학교를 가셨죠. 그러니까 가서 맛있는 밥 막 먹고 네. 그리고 또 그림도 그리다 보니 그림에 더 잘 빠져 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제는 또 전시회를 할 정도로 이제 화가가 되셨잖아요. 네. 난 그냥 단순히 노인인데 시골의 한 노인인데 작가를 만들어 주셨으니 관장님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 뭐 저보고 새댁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네. 아, 새댁입니다, 제가. 새댁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새댁이 콩을 파치해도 우리는 믿는다라는 무한 신뢰를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가 고프면 문화도 예술이도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드리고 네. 그다음에 생각을 열어서 그림을 그리게 도와드리죠. 경로당에 모여서 이 화투를 치던 할머니들이 직접 화투를 그리는 화가가 되셨어요. 네. 그리고 할머니들 자체도 변했겠지만은 그런 할머니들을 바라보는 주위 시선들도 참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희 네. 예천은 경로 사상이 굉장히 짙은 네.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그냥 할머니를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네. 불편하고 다니실 때 느리고 그런데 할머니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러 오면 저희가 교차 프로그램을 해요. 네. 할머니랑 같이 그림을 그리게 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강아지 그려보세요. 뭐 그런 요구도 하고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저 시골 할머니가 무슨 할머니 화가라고? 아이들은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이렇게 그리면 그 아이들이 강아지 안 갔다고 처음엔 얘기해도 할머니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 말씀을 드려서 강아지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닌데요. 강아지다. 그러면 아 꼬리가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타협을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통 일반 할머니들을 보는 눈길도 대하는 것도 자세도 달라졌고요. 할머니들은 이쁜 어린 아이들한테 인정받아서 더 신이 나시고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저 아까 그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그 밑에 누가 그렸느냐 이름에 다들 태코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침 땡 마당 때. 그렇죠. 근데 그런 할머니들이 평생을 그 태코를 들으며 살았는데 이젠 화가인데. 그럼 무슨 호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작가로서의 다른 이름? 아니, 자기 이름으로. 네. 그런 이름은 혹시 없나요?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태코는 시집 오기 전 친정 동네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시집 와서 친정을 한 번도 못 가보신 분도 계시고 친정이라 그러면 저희가 결혼한 여자분들은 항상 그리운 곳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 태코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 그림 한 장 한 장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 그리웠던 고향도 묻어 있고요. 또 아주 어린 손녀뻘 되는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자 이렇게 미술관이 생김으로 해서 이 마을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마을로 저희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볼게요. 여기가 바로 신풍리인가요? 벽화를 그리고 계시는가 봐요. 네네. 저희 벽화팀이 있습니다. 벽화팀이 따로 있어요. 네. 벽화 좀 어려울 텐데요. 오, 예쁘다. 그런데 우와. 어렵지 않게 하고 계세요. 네. 이야. 오, 정말 예쁜데요? 네. 색감이 뭐 어느 작품 못지않게. 그냥 밑그림을 그리고 하신 겁니까? 아니 그냥 하신 겁니까? 밑그림 그리시지는 않고요. 와. 저희가 벽만 네. 하얗게 칠해놓으면 네. 작은 에스키스를 만들어 오세요. 각각. 그래서 그 그림을 저렇게 옮겨놓죠. 이야. 저거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네. 할메니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할메니얼?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밀고 다니시는 유모차 네. 그리고 할머니 가발 네. 그 할머니 입으시는 옷 네. 그걸 입고 마을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체험 활동이 체험 활동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보니까 뭐 그 할머니가 처음에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마을 곳곳에 할머니들의 그 손에 정성이 묻은 민화 같은 벽화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이걸 아 그 할머니들이 만드셨구나 생각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주는데요. 아마 할머니들이 관장님 보면서 너무 막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할머니들이 네. 어떤 인터뷰가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새해에. 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리포터가. 할머니의 새 소망은 뭐세요? 새 소망? 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세댁 돈 좀 주는 게 소원이다. 또 다른 할머니 또 했어요. 우리 세댁이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다. 네. 저 정말 뒤에서 앉아서 울었어요. 저희가 연출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거는 맨날 돈 벌어서 우리를 지 새끼처럼 저렇게 챙긴다. 그래서 저게 어렵지 않게 막 좀 부자가 되는 게 좋으셨나. 그 할머니의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관장님은 어쩌다가 이 예천에 터를 잡게 네. 되셨어요? 여기가 저희 남편의 고향이고요. 남편이 이대독자 효자예요. 네. 효자. 어머니가 몇 년 못 버티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편찮으셨나요? 네네. 네. 저한테 의논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저 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따라왔다가 남편이 미술관 지어줄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까지 신나게 오셨나요 혹시? 미술관을 지어줄 미술관 아, 네. 올 때는 신나게 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네. 미술관 지어줄게라고 남편이 얘기를 제안을 한 걸 보면은 젊은 시절에 미술 관련 일을 하셨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림을 전공을 했고요. 네.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국립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했었습니다. 미술 전공자시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 미술관 지어줄게 이 말에 지금 귀천을 하셔가지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근데 그곳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그림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으니 그렇게 듬뿍 사랑을 받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원래 귀촌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머님이셨잖아요. 어머님은 네. 어떻게 좀 잘 모셨어요? 아 어머니가 뭐 3년 못 버티시겠다는 어머니가 10년간 저희랑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굉장히 흡족해하는 네. 또 그런 인연으로 또 예천 할머니들도 그렇죠. 다 만나게 되셨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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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는 행운이죠 할머니들 만난 게. 그러니까 시어머니 봉양하러 오셨 귀촌하셨다가 동네 어른들을 봉양.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분명히 시어머니가 한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다 시어머니. 아유, 시어머니 한 분만 해도 힘든데 그 많은 시어머니들. 네. 그래도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네. 참 보람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가장 가슴이 짜릿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보람 느낄 때가 언제이신가요? 제가 조금 늦잠이 있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든요. 예. 미술관도 10시부터 관람이 가능하고요.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덩해요. 혹시나. 왜냐? 뭐 힘든 일이 있을까 봐.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사위랑 따님이 오셨는데 새벽에 일찍 가야 되는데 미술관에 걸려있는 당신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댁이 일어나라고 문을 두드리셔서 내 그림 봐야 된다. 네, 내 그림 봐야 된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자녀분들이 그 그림을 보고 할머니께 해드리는 그 칭찬이 이분들께는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그런 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가 몇 배로 많아졌는데 그 얘기하시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살짝 지어지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예천에 활짝 빛낸 얼굴 중에 한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김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천에 1등 하신 분 저희가 모셨잖아요. 아까 그 1등 한 대회가 관광해설사 뭐 스토리텔링 대회였던 것 같은데 뭐 네. 일반인 비전문가들한테 약간 낯설 수 있어서 소개부터 먼저 대회를 좀 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네. 대회는요. 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네. 16개 시도별로 예. 3,500명 정도의 해설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예. 있는데 네. 그 16개의 시도에서 한 명을 예. 이 대회에 출전을 시켜서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7분 이내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소개하는 대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3,500명 네. 중에서 16명이 네. 뽑히는데 네. 그 16명 중에서 1등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전명자 해설사님은 경북 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김천 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경북 대표로 나간 거죠. 경북 대표로 나서 1등. 그렇죠. 한국 1등, 전국 1등. 네. 그렇죠. 김천의 자랑이자 경북의 자랑이 되셨는데 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아, 정말로 좋았습니다. 신의 해설사를 한 지 1년도 안 돼서. 네. 얼마 안 됐다고? 1년도 안 되어서 전국대회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하신 줄 알았어요. 2022년 3월에 시작했으니 이달 말이면 이제 꼭 2년이 되겠습니다. 우와. 2022년이면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 대표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좀 기적 같은 일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뭔가 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대들에요. 우리 대들에서 나왔다니까요 진짜. 그건 아니고요. 신입 때는 잘하면 네. 대박이고 못해도 본전일 것 같아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한번 쌓아보자 하는 생각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우리 회장님께 전화해서 경북대회에 김선 대표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고 봐야죠.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 깜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갓 들어온 신입 해설사가 우리 거 공부하기도 바쁜데 경북대회에 나가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지 일주일 동안 공지를 올리지 않더라고요. 와, 좀 고민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6개월 만에 경북대회에서 2등을 하고 예.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아니 그 만 2년도 안 되신 분이 그러니까요. 전국대회에 나가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냥 막연한 그 뭐 자신감이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자신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설을 한 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네. 경주에서 부부가 오셔가지고 예. 그분들한테 제가 직지사 창근서라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네. 직지사에 대해서 예. 예. 하늘을 한번 이렇게 바라봤더니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 선생님들 저 하늘에 구름 한번 보세요. 저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우리의 인생은 사랑 없이 못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선생님 우리 이야기하면서 걸어내려가요 하시더니 사모님 되시는 분이 선생님 표현도 정말 좋았지만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설명도 정말로 잘하시는 게 해설사가 선생님한테 딱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 주실 때 제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그때부터 해설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지금 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천 관광을 왔다 생각하고 네. 저희를 상대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예. 아, 그래볼까요? 해설사님 뭐 어디 구경시켜 주실 겁니까?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직지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제가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럴게요. 네. 새는 둥지를 버려야 날 수 있고 열매는 꽃을 버려야 맺을 수 있는데 명품은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 해설을 듣고 품격을 높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명품이라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해설을 하게 된 저는 해설사 자야 자야 명자야의 전 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찾아주신 직지사는 신라에서 두 번째로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약 16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제2대 정종 임금의 어태가 대웅전 북봉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운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가 출가한 사찰로 유명한 곳으로서 국보 한증과 보물 16점이 소장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직지사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저희가 지금 VR 체험 생생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직지사 온 것 같아요 지금. 아, 저는 정말 지금 제가 생생하게 김천 직지사에 있는 듯한 방금 관광버스에서 내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해설 듣다 보니까 이 김천도 명품 도시고 우리 해설사님도 명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문구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해설을 하실 때마다 초문구들을 외워서 낭독을 좀 해주시는 편인지. 해설을 할 때 반드시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싫어 오시고 힐링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신앙송도 하고 좋습니다.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좋은 멘트도 들려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야자야 명자야 하셨잖아요. 귀에 쏙 들어온다 진짜. 노래 연습은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게 너무 잘하면 또 안 돼. 지금이 딱 좋아요. 딱 좋아. 근데 핵심도 있었어요. 뭐 역사도 있고 그렇죠. 국보 보물까지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핵심 정보에다가 문학적인 감성을 한 스푼 딱 떨어뜨린 게 우리 자야자야 명재현님의 핵심 소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때 1등 하셨을 때도 김천에 직지사 혹시 소개하셨나요? 제가 전국대회 나갈 때는 네. 직지사도 좋지만 네. 숨어있는 명소 수도암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도암? 수도암을 택하신 이유는요? 제가 수도암이 있는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서 딸만 연달아 셋을 낳자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어머님께서 백일 기도 드리고 또 한경책으로 물을 끓여 마시고 제 남편을 낳았다는 이야기하고 또 수도암이 해발 1,080m 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석굴암의 본전불에 버금가는 부처님이 그 산중턱에 어떻게 모셔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시댁과 수도암을 연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직지사도 좋지만 저는 무조건 수도암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 대회 영상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꿈속에 나를 나타나서 내 돈 갚아야지 하고 호중을 하여 깜짝 놀라운 본장님이 아차 기도기 하고 돈을 갚자 신기하게도 아버지 취업이 되었다는 아니 억양이 되게 집중되어 있게 들려요. 전혀 긴장도 안 하시네요. 떨리진 않으셨어요? 저렇게 큰 무대에 처음 섰는데 왜 안 떨리겠습니까? 근데 뭐 표정 봐서는 뭐 해오시던 것 같습니다. 무대 체질이시네요. 장례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이야, 아니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표정도 살아있어서 그냥 모든 그 청중들을 다 이렇게 싹 집중을 시키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떨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속으로는 어쨌든 경북을 대표해서 나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좀 부담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경북대회에 나갈 때는 신입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무대에 섰다면 전국대회는 경북의 400명을 저의 어깨에 걸고 나가는 대회였기 때문에 정말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티가 안 나. 네. 네. 말씀하시는 게 꼭 동화구의 선생님처럼 그 동화 듣는 아이의 표정처럼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발표도 발표지만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그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재미도 들어가야 되고 감동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혼자 다 쓰신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는 참가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이야기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제 계산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몇 번이고 수도암의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지만 별로 구상이 잘 되지 않을 때 우연히 주지선님을 만나게서 숨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완성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처님이 감동했네, 감동.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수도암에 그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아무리 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셨더라도 그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 연습 엄청 많이 하셨을 그러셨겠죠. 것 같은데요. 네. 정말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애워서 내 몸에 익혀서 또 옆구리 막 쿡 찔러도 제가 무대 위에 서서 시연을 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3kg 살이 빠졌습니다. 정말요?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는 잘했는데요.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유리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연습을 하고요. 또 며느리하고 손녀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번 봐달라고 연습을 했으며 또 비번일 때는 달봉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면서 휴대폰에 7분 안에 제가 맞춰서 해설할 수 있게끔 또 녹음시켜가면서 연습을 하고 했었습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봉산 오르셨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달봉산에 올라가서 바람 소리, 새 소리, 네. 반짝이는 햇빛에도 기도를 했죠.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대하루 전날에는 네. 아버님, 어머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서는 아버님, 어머님 제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시고 꼭 1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서는 또 수도암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적강전의 비로자나불 부처님께 기도도 하면서 애언을 했고요. 또 나한전에 가서는 부처님 전에 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바치고서는 세 분의 부처님과 16분의 나한님께 한 분 한 분 절을 하면서 1등 하고 싶다고 1등 할 수 있게 해달라고 1등 안 될 수가 없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잘 들어주시거든요. 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네. 경북 김천의 전명자 1등이라고 불리어지는 순간에 저는 만세를 부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전국 1등 할 만합니다. 네, 그 정도 노력입니다. 대상 받았을 때 가족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아해 주셨나요? 많은 분들의 축하가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으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가 시나리오 작성해서 연습하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1등 했을 때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1등 안 할 수가 없다. 전명자 정말로 대단하다. 수고했다고 축하해 줄 때 기분이 좋았고요. 또 손녀가 전화가 걸려와서 할머니 축하해요 하는데 손녀한테 또 축하받는 기분도 쏠쏠하더라고요. 네. 아유, 근데 보니까 좀 늦은 나이에 관광해설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관광해설사를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퇴직을 하고 시작을 해서 늦어졌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해설사를 하기 전에 백수문학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시조시인 정한영 선생님의 문학관인데 그때 찾아오시는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또 신앙송을 하면서 시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시를 외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제 기쁨만으로의 신앙송을 간간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해설사님 하신 것처럼 경주에서 제가 한 10번을 해봤거든요. 어딨어요? 경주 봉황대에서 네. 매주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경주의 유적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걸 10분짜리 제가 직접 온 거 쓰고 오. 그러면서 네. 적어도 10군데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정보만 주면 지겹다 그러고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관광 해설 사람 참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혹시 뭐 긴장하시는 거 아니죠? 밖으로 뺏기는. 근데 그 관광 해설사가 되려면 뭐 준비할 게 뭐 많습니까? 어떤 거 준비해야 됩니까? 해설사가 되려면요. 예. 1차로 시군에서 네. 시험과 면접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네. 2차에 또 경북관광공사에 또 한 달 교육을 받고 시험과 시연에 합격해야만이 최종 합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군으로 3차로 돌아와서는 새 3개월에 10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는 뭐 지금 수도암 그리고 직지사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곳 외에 김천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밤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밤밤 곡곡 백선에 네. 김천의 삼행대사 공원과 네. 연하지 및 항산폭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삼행대사 공원 내에 있는 평화의 탑 외관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는 조명과 어울리는 평화의 탑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증사진을 하나 찍어두면 정말로 좋고요. 예. 또 연화지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벚꽃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서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예. 유명세를 띠게 되었습니다. 예. 아, 자 이제 다가오는 봄에는 어디다? 연화지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3월 말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하니 우리 연화지를 찾아주시오. 학생에겐 역사여행, 청춘에겐 사랑여행, 아우. 중년에겐 추억여행, 노년에겐 풍경여행이 될 수 있는 우리 김천의 매력에 푹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가면 해설사님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김천의 전명자 해설사님 있다면 칠곡에는 우리 박종석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칠곡의 홍보를 맡고 계신 박종석 팀장님.
지금 칠곡을 알리고 홍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예. 공보장교로 해병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칠곡 군에 와서도 지금 한 9년째 예.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네. 홍보맨이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귀신 잡는 홍보맨 얘기도 너무 듣고 싶지만 오늘은 저희가 칠곡국 때문에 초대한 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칠곡군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홍보 업무라는 거는 결국엔 돋보기와 프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돋보기로 이렇게 크게 비추고 또 빛을 가르는 프리즘이 빛의 색깔을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주민들의 사연을 알리는 돋보기와 프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네. 정책 홍보라든지 군정 홍보 다 하시고 예 하시고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넓게도 보고 자세히도 네. 보고 그러신 우리 박종석 팀장님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별명. 예, 제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기획사 또 스토커라는 별명이 스토커? 있답니다. 예. 예.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별명이 붙게 되는지. 중요한 홍보 사안이 발생하면 뭐 주말이든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밤 10시든 뭐 새벽에 6시 이후든 예. 그 기자들한테 예. 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예.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꼭 홍보해달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대구 시청과 이제 경부 도청 출입 기자들이 예. 저한테 붙여준 별명입니다. 네. 뭐 홍보할 일 있으면 시도 때도 안 가리고 그냥 하신다 이 말씀인데 네. 그 좀 그래도 주말이나 좀 밤늦은 시간에 좀 하려면 조금 이렇게 꺼려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게 이제 그 언론사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네. 발제라는 게 있습니다. 발제. 예. 그래서 그 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발제를 보통 이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게 이제 전달이 돼야지 그 기자도 본사에다가 이 기사를 쓰겠다고 올리고 보고를 올리고 난 뒤에 이제 발제가 되면 기사가 되기 때문에 좀 촉박하게 많이 최대한 네. 빠르게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이시군요. 네. 아 새벽에 전화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바로 해병대 위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홍보가 될 만한 것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홍보 소재는 다 어디서 찾으세요? 그 주민들. 네. 그 홍보가 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어떤 삶 이야기. 네. 거기서 홍보 소재를 찾고 그것을 이제 정책과 연계한 시키는. 예. 그러니까 정책을 먼저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예.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군의 정책과 연계시키는 그런 홍보들을 좀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군청이 아니라 마을로 출근을 하신다고. 예, 그래서 제 고향은 칠곡군이 아닙니다. 예. 저도 뭐 대구에서 계속 오래 살았지만 네. 칠곡군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친분을 많이 유지해야 예예.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네. 뭐 대부분 이제 잘 아시는 분도 많고 지금은 뭐 친한 동생, 친한 형님, 뭐 친한 누님, 뭐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사귀어둔 상태. 진짜 주민 밀착형 공무원이십니다. 그냥 뭐 저기 제가 볼 때는 명예 이장님을 하시면 딱 맞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 출근을 말로 하셔서 찾은 소재거리가 있다. 네. 이러면 이제 딱 6시 되면서부터 메시지를 막 보내시고 네. 또 9시 되면 메일도 나 보내시고 막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홍보가 많이 되려면 일단은 연락처가 많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분 전화기에 과연 전화번호부에 네. 기자분이 한 몇 명 정도 저장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그 중앙지나 뭐 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 방송국 하면 한 500여 명 정도는 기자만요? 예예 예. 기자 우와. 언론 관계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만 500여 명 엄청난데 진짜. 그걸 다 날리시는 거예요 정보를 이렇게? 아니 다는 날리진 않지만 아,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해서 오, 날리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500명. 어떻게 보면 이 칠곡의 이미지가 네. 우리 팀장님 손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 그죠? 예. 보통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하는데 예, 바로 이제 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 마을로 출근하시면서 예. 딱 봤을 때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떠오른 그런 직감하셨던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2년 전에 예.
그 게임기를 사려고 모았던 돈으로 계란을 사서 나눔을 실천한 한 초등학생 이야기. 예, 육지순군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크게 뭐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네. 경우 네. 같습니다. 그때 이제 3년간 50만 원을 모았는데 네. 게임기를 안 사고 나눔을 신청했잖아요. 그 학생 지금 잘 살고 있죠? 예, 그 친구 아버지가 예. 저하고 이제 저하고 동생인데 저한테는 동생으로 예. 지내고 예.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그 친구 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저금통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가스통 같은 데에다가 예. 구멍을 뚫어놓어서 예. 예, 그 모으고 있길래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승이가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게임기를 사는 대신에 계란을 사서 그 기부를 실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주인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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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저금통은 평범하네요. 네. 하지만 저 저금통들이 모여서 달걀을 기부를 했습니다. 잠고 과자도 잡고 다참고 근데 이게 다 이제 아버님을 개인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네. 알 수 있었던 사연이잖아요. 아 이게 또 릴레이로 번졌군요. 이게 이제 지승이가 계란으로 네. 그 나눔을 실천하고 난 뒤에 네. 예, 제가 그 대한양계협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렇게 착한 친구가 있는데 계란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계란이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이 친구가 이미지를 만들었다. 양계협회에서 장학금을 주든지 상장을 주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팀장님의 역량이 발휘되네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만 네. 그 서울에서 대한양계협회 회장님이 장학금을 들고 계란과 함께 칠곡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학생한테 이제 장학금 주고 계란은 예, 네. 지승이 이름으로 또 갓내 어려운 이웃에 나누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었고 네. 그 지승이가 게임기를 네. 사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칠곡군청에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이 자기도 게임기를 너무 사고 싶었던 어린 시절 마음을 네. 떠올리면서 네. 대신 게임기를 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승이는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네. 그 공무원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때부터 그 게임기만큼 적금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승이는 1년 뒤에 네. 그 공무원의 이름으로 또 어려운 곳에 계란을 사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했는데요. 그때 깊숙하다. 참 느꼈던 게 늘 네. 나눔은 또 다른 나눔의 씨앗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이 팀장님의 역량으로 한 학생의 미담에 그칠 수 있었던 일이 네. 훨씬 더 풍부해지고 그쵸.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것을 느끼죠. 예. 팀장님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뭐 그 이후에 지승이한테 뭐 받으신 건 없죠. 지승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예. 최근에는 예. 그 지난해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어린이 대상을 이제 수상했습니다. 육지승군은 유명해져가지고 예. 예. 다른 방송에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걸로 인해서 예. 아버지와 함께 지승이가 탄자니아를 방문했었습니다. 혹시나 또 봉사로 다녀온 건가요? 예, 거기서 이제 애들 만나고 근데 그 지승이가 탄자니아 한 마을에 가서 네. 그런 어린이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또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는 걸 보고 네. 지금은 탄자니아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지금 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네. 아니다. 그 저기 네. 남의 집 아들이지만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다 진짜. 네,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죠. 아까 너무 깜짝 안 산 돈 모았다고 했을 네. 때도 제가 마음이 막 그랬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들 그런 모습 보면서 지승이 아버지도 술 끊어야 되겠다. 저 오늘 가서 술 끊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진짜 지승이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저는 할머니들이거든요. 칠곡 우리 할머니들. 사실 그 우리 칠곡 할머니들의 그 활동들이 많이 좀 알려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분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 할머님들 싶은데요. 저희가 초대했을 때도 군청 얘기가 잠깐 나오긴 네.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 저는 이제 그 칠곡 할머니들 홍보할 때 네.
할머니 글꼴, 그 대통령 연하장에 사용됐던 글꼴, 네.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래퍼. 네. 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할머니들의 삶, 예. 인생에서부터 그 스토리를 접목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그 가수 소양, 예. 그리고 그 개그맨 정재한 씨, 그리고 래퍼 슬리피와 같은 유명 연예인들한테 예.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아~ 그래서 그런 유명 연예인들이 예. 무보수로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도와주셨고. 좀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래퍼 순이와 칠공주 예. 그분들은 뭐 국내뿐만 아니고 예. 외국에서도 그렇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예. 그러면 그, 우리 팀장님이 예. 외신 기자들도 지금 전화번호에 있습니까? 외신 기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쪽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예, 그 오늘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예. 그 지금 취재 중에 있습니다. 취재 중에 있고 와. 아마 이 시간이면 예. 할머니들이 로이터 통신 앞에서 랩을 때리고 계실 겁니다. 우와. 지금 진짜요? 예,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 미국의 AP 통신하고 중국의 CCTV도 칠곡군에 내려와서 취재를 할 예정이고요. 우와. 그분들이 이제 얘기가 칠곡 할머니는 K 할머니 예. 그리고 칠곡 할머니가 만든 이런 문화 활동. 네. K-할머니 콘텐츠라고 말씀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예. K-할머니 콘텐츠. 네. 와, 우리 그 할머니 더 빠빠지시겠네요. 저 칠곡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아침마당 대구 홍보 좀 어떻게 팀장님한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네. 사진전 칠곡 네. 사람들. 주인공들을 다 이제 네. 발굴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진전 자체도 그러면 팀장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사진전 기획은 네. 저희 그 김재욱 칠곡 군수님께서 예, 기획을 하셨고 예. 저는 이제 그 주민들 서른 예. 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 섭외하고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사진전에 책자에 들어가는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그 서른 분의 사연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사진전에 올라간 그 사진의 주인공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그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네. 예, 그런 분들로 남녀노소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그 칠곡 주민들 그리고 칠곡의 군정을 홍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난해 월드컵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한 요고생을 만났는데 그 요고생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집안이 좀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네. 자신과 같은 백혈병 환우들의 쾌유를 빌어 뭐 주는 의미로 이런 이제 럭키 칠곡 포즈 네. 예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운의 숫자 7이고 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칠곡 할 때 7에서 네. 저희 칠곡 군에서는 사진을 네. 찍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네. 숫자 7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기사로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그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줬고 네. 그 백혈병 학생을 돕겠다는 성금이 전국 각지에서 들어와서 한 5천여만 네.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다시 잘 다니면서 와. 미래의 꿈을 향해서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직 그 학생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 꼭 골을 넣으시면 네. 이런 포즈를 취해서 대한민국 네. 백혈병 그 한우들에게 네.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괜찮다. 근데 저는 왜 한편으로 걱정이 밀려올까요? 네.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미담이 있어도 이게 발품 팔아가면서 이렇게 찾아내니까 나오는 거지 홍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집에는 들어가십니까? 지난해 그 저희 공무원들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고요. 네. 그 이후에나 이전에 이제 근무하는 거 초과 근무를 하는데 네. 제가 1년을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초과 근무를 3시간을 하신 거예요? 예,
주말 뭐 하시지 않고 뭐 그렇게 열심히 또 했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초과 근무를 하면서 아마 아직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익명을 요구하면서 네. 순이와 칠공주를 도와달라고 그 저금통을 두고 가신 40대 주부도 있고요. 네. 또 20년째 자신이 재배한 밭에서 배추를 김장을 해서 매년 이웃돕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숨어있는 가슴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연을 좀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보면 늘 사건 사고 험한 소식들이 많지만 사실 찾아보면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모두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하면서 주변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지역사회 이름도 이렇게 높이고 계신데 끝으로 한 분 한 분씩 계획하고 있는 일 한번 뭐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심풍리 미술관 관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희는 시골 미술관이고 또 옆집 같은 미술관 담장이 없는 저희 사실 대문은 없어요. 네, 그래서 옆집 같은 미술관 뭐 편하게 옷을 입고도 언제나 좋은 그림과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미술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현철 선생님께서는 김천을 알리는 해설사로 계속 활동하실 텐데 어떤 해설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으신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모두를 다 품어주는 우리 김천을 찾아주시면 뭔가 마음을 비워서 본래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해설사가 되도록 좋은 이미지에 해설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민들 발로 찾아다니면서 칠곡을 알리고 계신 박종석 팀장님은? 네. 예, 칠곡군이 요즘 할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전에 유명했던 거 혹시 뭔지 아시? 칠곡? 호국. 예, 네. 맞습니다. 호국. 그런데 네. 지금 호국이라는 게 마치 6월 달만 되면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벤트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그렇게 될 게 아니라 호국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365일 느끼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칠곡군이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일상의 문화, 삶에서 추구 실천할 수 있는 호국을 지금 많이 인프라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 이제 호국 문화를 좀 더 알렸으면 합니다. 네. 네. 세 분 말씀 들으면서요.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훌륭한 지역에 살고 있구나라면서 가슴 뿌듯해졌습니다. 오늘 세 분 지역을 알리는 인물로서 아침마당 대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이야기 손님들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선량한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변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자신의 고장에 이름을 드높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과 보람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마당 대구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인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주변에 이 사람 꼭 나 좀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마당 대구에 제보 전화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